안녕하세요. 오늘 책 한 권은 황성영 저자의 철도원 3대입니다. 이 책은 대단히 특별한 작품으로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서사를 펼쳐냅니다. 이 소설은 철도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. 황성영 선생님은 이 작품을 통해 일본 강점기부터 해방 전후 그리고 21세기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의 운명을 다루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재현했습니다. 원고지 2000매가 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실감 있는 캐릭터 묘사로 독자를 사로잡습니다. 철도 노동자 3대와 현대의 공장 노동자 이진호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며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인 흐름을 조망합니다. 이 소설은 근대산업 노동자들의 삶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황성영 선생님은 작가의 말에서 이를 근현대 문학에서 다르게 다루는 주제로 지적하며 현대 한국 노동자들의 삶의 뿌리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설명합니다. 황성영 선생님의 역량을 발휘한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산업 노동자를 주요 주제로 다룬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 그의 탁월한 서술력과 강렬한 서사는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. 이 소설은 대한민국 문학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새겨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